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완전 쓱맹이 나는 오빠와 오랫동안 남자의 굶주린 A양과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A양은 적극적으로 오빠의 이상형을 물어봤어요. 그 오빠 이상형 어떤 스타일? 이상형? 아마 글램 스타일로 할걸?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그래? 그리고 소개팅 날 호프집에서 쑥맥 오빠랑 먼저 오빠랑 먼저 나가 있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A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에 뽕을 얼마나 넣었는지 하늘을 뚫을 기세였어요. 저는 황급히 기속말을 했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뭘 넣은 거야? 가슴 발사되겠다 이 기집애야. 응, 휴지 좀 넣었어. 가슴 큰 여자 좋아한다길래 휴지. 진짜 저건 나중에 잘 돼도 걱정일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애양은 휴지 같은 덕분인지 무척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 일단 치맥부터 달릴까요? 그럴까요? 여기 503이 아니요. 숙매 오빠도 휴지 가슴이 마음에 들었는지 휴지 가슴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했어요. 그런 가운데 애양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 사이에 자기 칭찬을 해놓으라고 당부를 남기고요. 그래서 칭찬을 마구 날리고 있는데 A양이 너무 늦는 거예요. 한참 뒤에 왔는데 자세가 이상하게 앞으로 구부정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글쎄 A양의 가슴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야, 너 가슴이 왜 그래?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 어머, 휴지가 없네. 너무 웃겼어요. 애양은 자신감을 잃고 새우 등마냥 소극적인 자세가 됐어요. 아,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속이 좀. 잠시 뒤에 애양이 이대로 안 되겠는지 몰래 테이블에 있는 티슈통을 아래로 챙기는 거예요. 야, 뭐해?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애양은 티슈통에 티슈를 몽땅 다 털어서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숙명 오빠가 뭔가 오물쭈물하더니 조심스럽게 진짜 진지한 말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있잖아, 원래 여자는 똥 싸면 가슴이 줄어들어? 그날 정말 이 둘 때문에 웃겨서 돌아가신 걸 했어요. 지금은 둘이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어요. 아, 웃긴다. 아유, 좋다, 좋아. 더 많네. 더 난리를.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계속 보고 카메라 보고. 아, 아, 미약한 가슴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이 원투 티슈 하나면 충분합니다.